일단 당장에 물이 있는 거는 이 나무 옆에 여긴데 잠수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구나. 갑시다. 이러고 흔들면 뭐 스핀 어떻게 한대? 모르겠다. 일단 길 따라 가봐. 얼떨결에 길 따라 가고 있는데 쭈까쭈까쭈까쭈까. 그래도 숨을 오래 참네 생각보다. 저 뭐야? 아 공기방울인가? 맞네. 손목도 돌아간다. 그래서 스핀의 움직임인지 뭔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건가? 아이 나무 뿌리가 물속에 이렇게 해서 근데 나무가 썩지도 않냐? 뭐야? 아 도착한 거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날아다니고. 일단 올라가 봐. 골목의 안쪽. 올라가. 밑에 또 뭐가 있나 싶긴 한데. 지금은 건너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거 하나 터뜨리면 연쇄작용이 되나? 터지긴 하나 근데 이걸로? 아, 터지지 참. 오케이. 여기도 가까이 있는 것도 하나 치우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빵! 아니. 비켜들어. 응?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나한테 빵이야? 아니. 이게 주려보다 껴. 야, 어디 갔냐? 일단 저 보고 하나 마저 치우고 갈래, 난. 됐고. 여기 닿나 저기까지? 택도 없네. 아, 이걸 쓰는 건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반동주라는 거였구나. 왜 뭐가 계속 나오냐? 이러고 건너가라는 거였구나. 이쪽 보고 다시 하자. 됐지 이거면. 아하. 다시 호이. 으흠. 됐고.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구나. 여긴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계속 두리번거렸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구만. 여기. 와, 돈이다. 와, 씨앗이다. 씨앗 계속 주는 거 봐서는 또 어따 또 써먹긴 하겠구만. 아니. 이거 싫은데, 이것들. 아, 뛰어. 여기 스태미나 중간에 쉬어야 되나, 그냥? 아, 이것들 잡으라고 씨앗이 나온 거였구나. 아니. 이걸로 떨어뜨리면 안 돼? 아, 안 떨어지나? 떨어져. 망할. 새총질 하면서 올라가 봐야겠네. 계속 올라가야 되나, 이거? 일단 세이브 한번 하자. 됐고. 또길 따라 쭉. 왜 멈나? 있네. 아, 부르지 마. 어? 뒤에서 나오네. 아잇! 절개. 아잇, 어떻게 됐느냐? 히! 됐나? 아잇, 이게 아닌데. 아, 스태미나 없어. 이러지 마. 저기가. 됐나? 박쥐는 어딜 가도 있냐, 근데? 뭐야? 된거 같고, 여긴 뛰어내리라 했는 덴가? 어서 계속 깨옥깨옥 소리가 나는데 보스나 소리야 이거? 일단 난 올라갈래. 나무 줄기 같은데 돈도 있긴 한데 굳이 저걸 먹겠다고 열매 써야 돼?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내일도 보면 숲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구역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하겠다만. 너였구나 꼬르륵 꼬르륵 거린 게. 신종 퀴즈를 발견. 아까부터 들렸던 소리가 저 퀴즈의 코 거는 소리 확률 90%. 아 코 거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조용히 시켜야지. 이걸로 깰라나? 깨는구나. 누구냐? 내 낮잠을 방해한 녀석이. 위험하겠으니 거기서 낮잠을 자냐? 이런 경우는 드문데, 자네 인간인가? 난 이 숲을 지키고 있는 귀족의 신선이라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네 내 모습이 보이는가? 괜히 얽히고 싶지 않은데 안 보여요. 거짓말 말게. 나를 그 이상한 도구로 때려서 껴놓고는 안 보인다는 게 말 되는가? 그건 그렇고 인간이 이런 것까지 어인일로 행차신가? 그냥요. 난 여기서 숲을 지키고 있다고 했잖은가. 그러면 달리 지켜볼 걸 찾고 있지.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네. 그럼 알려줘.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결국 누구에도 말하지 않겠다 약속할 수 있겠나? 이건 약속할게. 그래. 옳지. 그렇다면 알려주지. 다른 사람에겐 비밀이네. 자네가 찾고 있는 물꽃은 아마도 펠의 물꽃일세. 계속 펠로 떼어먹는 이름을. 펠의 물꽃.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여신님이 계셨던 시절의 일. 아 옛날 얘기할 거야? 이 필로네 숲을 통치하는 대정령 수룡님에게 맡기셨다네. 훗날 언젠가 하늘에서 온 자를 위해 여신님이 남겨둔 것이라 하네. 어쩌면 그게 자네일지도 모르겠구만. 그래 좋네. 수경님과 만나보게나. 저거 어디요? 이 숲의 남쪽에 있는 굉장히 큰 호수에 불꽃을 수호하는 수경님이 계신다네. 그러나 그 호수로 통하는 문은 사악한 색들이 못 들어오도록 굳게 닫혀있는데 특별히 자네에게 여는 법 알려주지. 문에 새겨져 있는 모양. 그 모양에 여신의 힘을 주입하는 걸세. 그러나 그 모양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것을 채워야만 하지. 빠진 부분이 어떤 형태인지 알려면 문과 같은 모양을 찾아야 한다네. 아 귀찮아. 남쪽과 대칭되는 건 북쪽에 X표 근처를 찾아서 살펴보면 될게야. 여길 말하는 거지니까 집어도 어떤가? 모양 있는 장소 기억 있는가? 예.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게. 잠깐 대칭해서 응? 뭐라 했지? 가보면 알겠지 뭐. 많은 걸 깜빡했는데 수령님은 상당히 본격 있으신 분이라네. 모쪼록 신뢰되는 행동 하지 않도록. 기분이 안 좋으면 갑자기 잡아먹힌 녀석도 있다고 하니까 말이세. 불쌍하게도 내가 패려볼 것에 대해서 자네에게 가르쳐줬다고 절대 말하지 말게나. 난 아직 잡아먹고 싶진 않네. 자네도 꼭 언동을 조심하게. 난 다시 자야겠네. 그럼 잘 가게. 내려서 자지. 아무튼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나 모르겠네. 일단 가볼까. 도착. 여기 위쪽인 걸려나? 올라가보면 알겠지 뭐. 요요요 이거지. 문양은? 반짝반짝 하는데 나와봐라 그래. 이것이 조금 전 신선이 말했던 모양의 확률 80%. 형상을 기억하실 것을 제안. 초승달 두 개에 땡그란 거 하나 이렇게 외우면 되나? 아니면은 그냥 눈 모양? 그래서 이걸 호수라고 했지? 호수는 어디냐? 야 도착했다. 주인님 이 문 앞에 불꽃 실수 확률 80%. 신선이 말했던 빠진 모양을 채울 여신의 힘이란 것은 스카이오드일 것을 추측. 문 앞에서 검은 스카이오드를 모아 모양을 그려주십시오. 뭔 소리야 이건. 일단 아야 다시 자세 잡고 이거 그리라는 거야 이러게? ZR 누른 채로. 아
꼭 반듯하게 그려야 돼?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나? 인식되냐? 되네 이게. 되게 후하구만. 그럼 이제 저쪽으로 통해서 이제 용이랑 한판 뜨라는 거야? 뭐야? 하트 있는 거 봐서는 좀 불안한데. 뛰어내게 되니 설마? 하야! 오우. 고구마 해도 아프네. 플로리아호. 넓다, 이 생각보다. 엄청 넓네. 아, 뭐지? 지금 떠내려 가는 거야? 뭐야, 이거? 아무튼 되게 빨리 이동하는데. 물고기도 많이 보이고, 이런 것도 챙겨 먹어야지. 가자, 가자, 가자. 결국엔 먹으려고 했던 호박은 먹긴 했는데. 일단 쭉 들어가 봐. 계속 수영해야 되나? 물맥 별론데. 뭐야 이건? 해마야? 해파? 헉, 또 인간이 온다. 일단 못 본 척하고 대기 전에 도망쳐야겠다. 따라가야 되나? 친구야, 왜 그렇게 도망을 가니?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 되는 건가, 근데. 당신 끌지게 해요. 더 이상 쫓아오면요, 수영님한테 다 이럴 거예요. 글로 가면 돼? 아무래도 여기까지 못 들어오겠지? 분하면 여기까지 오라고? 알았어.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아, 스핀이 이거 이렇게 했구나. 양, 두 개를 이렇게. 어허. 먹이로 깨부시네 결국엔. 웬일이야. 인간 유지에 그런 게 있었을 때니. 아니 그건 수룡의 비늘? 그렇다면 수룡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여신님이 보내신 사자? 아 혹시 당신이라면 수룡님을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사실은 얼마 전 일인데요. 이상한 녀석과 몬스터가 나타나서요 수룡님을 공격했어요. 수룡님 엄청 강하셔서요 거의 모든 몬스터를요 다 먹어버리셨는데요. 배불렀겠네. 너무나 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 이상한 녀석한테 당해서요 상처 입으시고 말았어요.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물이 모자란대요. 널린 게 물인데 지금. 꼭 수룡님과 만나세요. 얘기를 들어주세요. 근데 이거 계속 말을 거는데 얘 숨은 계속 참을 수 있냐? 제가 수룡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가봐. 가라고. 빨리 가라고. 숨 막혀. 리필하고 가자이. 이 물속에 뭐 어려 기뢰 어우. 아 좀 네가 좀 부셔주면 안 되냐 이거? 어라 여기서 만나기로 한 친구가 안 보이네. 아 길이 났네 임마. 게다가 바위로 길이 막혔잖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주위에 복으로 뚫어야 될 것 같구만. 일단 여기 앞까지 왔으니까 세이브는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세이브도. 아 됐다. 근데 이거 폭탄이고 뭐고 꺼낼 수가 없는데 설마 여기도 내가 먹이로 아 이러고 뚫어야 돼? 이건 아니잖아. 얘를 스핀으로 들이박아? 힘든데? 스피너 들이박으면 뭐가 되나? 애들 위치가 딱 좋게 있는데. 아야! 기다려봐. 다시. 아, 되긴 되는구나 이게. 아, 여기 뭐 해만지 해판지 하나 더 있다. 야, 너 뭐야? 말거기도 힘들어. 먹지 마요. 안 먹어. 에, 안 먹어? 그럼 다행. 뭔가 무서운 것들이 엄청 와서 숨어 있었어. 그래. 계속 숨어있어. 나 갈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바위를 부시면 된다는 것 같구만. 바위가 근데 엄청 많이 있네. 됐냐? 아하. 길 열렸고. 앞으로 엄청 더 들어가야 되는구만. 근데 중간중간 육지도 보인다. 와, 대단해요. 소경님은 더 가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가봐, 그래. 언제 또 앞에 왔냐? 일단 숨좀 보충 좀 하고 가자. 아우, 쭉 가봐.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뭐 풀어야 되나 싶긴 한데, 풀어야 될것 같네, 느낌이. 여기 빨리빨리 통과 못해요? 인간 참 불편한 동물이군요. 위로 통과하면 어떨까요? 망할놈. 저 위쪽으로 갈수 있으려나? 야, 스핀 점프하라. 수면 향해서 스핀하면 멋지게 점프한다. 아, 그런 기술 있어? 그러니까 일단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오. 알았어. 근데 조종하는 게내맘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러고 가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우, 힘들어. 수영 정말 못 해먹겠다, 이거. 오, 엄청난데요? 아니, 당신이 아니라요. 수영님의 비늘이요. 대단한 거지만요. 망할놈. 일단 가자. 여기 올라가는 데인가? 아, 이 틈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좁아. 에? 난못 가는데? 이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어, 육지가 짱이요. 세이브 한번 할까? 여기 또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본데. 가자. 쭉 가자. 물속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못 가냐? 이 뱀장어들 뭐 이렇게 많아, 여기. 뱀장어가 맞긴 한가? 여기 또 스핀 점프 뛰어야 되냐? 싫은데. 안 돼. 하하. 기다려봐라. 오자. 아이고, 힘들어. 예? 응? 이건 또 뭐야? 저 물고기예요. 젠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수길님은 상처 입혔어요. 조심하세요. 용이 물고기한테 졌다고. 응? 물고기 맞아? 나도 상처 입을 것 같은데. 도망가면 안 될까? 얘를 물속에서 상대해야 되는 거면은 들이박아야 돼? 맞박이라도 들이박아야 되나? 됐다. 이렇게? 에? 와, 끝내주네요. 이래서 여신님의 서재군요. 멋있어요. 이거에 용이 상처 입었다고. 너무 하지 않냐? 응? 스핀 두 번에 끝나는데? 일단 여기 따개비가 붙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 야, 뭐좀 해봐. 드디어 도착이에요. 열어. 수령님은 저 앞에 계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써먹으려고 있는 뿔이었구나, 너. 난 칼이라도 꼽을 줄 알았는데. 어우, 두 개골 땡긴다잉. 아, 왜 갑자기 풀려, 이게? 이러지 마.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래? 아니, 뭔 버그인가 싶었네. 됐니? 제 쪽이에요. 아따, 느긋하다. 숨 넘어가겠네, 기다리다가. 가자. 계속 옆으로 헤엄치는데. 올라와. 용은 어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에게? 너니? 야, 징그럽다. 아니, 인간이지 않은가? 여긴 내가 살고 있는 신성한 곳이다. 너 같은 녀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어떻게까지 들었지? 수령님? 난 여신님의 명으로 이 땅을 맡고 있는 수령 필로네. 지금은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위대하신 여신님의 신복이란 말이다. 어, 징그러? 응? 자네, 수령의 비늘을 갖고 있군. 그것은 여신님에게 선택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의 유물. 자네가 그렇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이 땅에 접근할 수는 없을 터인데. 그렇군. 교의적 신선이 가르쳐줬군. 그 녀석 내가 그만큼 이곳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늘. 다음에 만나면 잡아먹을 테다. 입이 들어가긴 하려나? 꼭꼭 씹어먹어야겠는데. 그래 좋다. 그 자네가 여기 온 것은 성스러운 물건을 찾기 위해선가? 넹. 역시 그렇군. 그러나 나는 자네처럼 약해 보이는 녀석이 여신님께 선택받았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너보단 세 보일걸? 한 가지 시험을 해보겠다. 난 지금 자신을 마족장이라 칭하는 기라힘이라는 자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래서 이 성스러운 물이 담긴 단지 안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 그러나 효력이 너무 약해. 좀 더 신선하고 힘있는 물이 필요하네. 오줌이라도 싸갈겨줄까 그럼? 자네가 이 물단지에 들어있는 물과 똑같은 성스러운 물을 떠주게. 그러면 자네가 찾고 있는 성스러운 물꽃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데 어떤가? 아, 귀찮은데. 물단지에 남아있는 물을 분석, 다우징가 나을 것으로 판단, 탐색할 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때르릉. 소지품 중 빈병을 확인, 이것을 이용하면 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뒤로 가면 되는 거 없다잉? 이 안으로 가면 필로네의 숲으로 이어져 있다네. 그럼 가기나,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말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가볼까.